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외계 플러스인과 한산에 대한 재밌는 비하인드 얘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최근 7월 개봉 영화 중에 기대작 두 작품이 개봉하였습니다. 바로 외계 플러스인과 한산인데 이 두 영화에는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영화끼리의 관계는 아니고 바로 배급사들끼리의 문제인데 한산의 1편이라고 볼 수 있는 영화 명량은 CJ 엔터테인먼트의 배급이었는데 명량은 제작비 148억 원을 들여 무려 1761만 6686명의 관객들이 보았고 이는 국내 상영 영화 역대 1위를 기록하는 숫자입니다. 명량이 개봉한 지 8년이 지나는 순간에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는데요. 명량의 감독이자 각본을 맡은 김한민 감독은 이순신 장군님의 영화를 총 3편으로 기획하였었고 1편의 명량, 2편이 최근 개봉한 한산 용의 출현, 3편이 노량, 죽음의 바다입니다. 2편의 한산을 준비하면서 제작비가 280억 원, 거의 300억 원에 육박하면서 1편의 명량보다 2배 가까이 제작비가 드는 상황이 와버렸는데요. 이러한 제작비의 부담감을 느낀 CJ 엔터테인먼트는 한산의 제작을 거절하였고 그런 한산의 제작과 배급을 결정지은 게 바로 롯데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롯데는 2022년 올 한해 제작비 230억 원이 투자된 8년 만에 선보인 영화 해적2를 시작으로 하였으나 손익분기점을 반도 넘기지 못하고 관객수 133만 6205명에 그치며 처참하게 넷플릭스 행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롯데가 만난 영화가 바로 탑건 매버릭인데 탑건 매버릭은 한국에서만 관객수 600만을 돌파하면서 현재도 대흥행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한산의 배급을 맡게 되었고 CJ 엔터테인먼트는 한산 대신 선택한 영화가 바로 외계 플러스 인입니다. 외계 플러스 인은 총 1, 2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1, 2부의 총 제작비는 400억 원에 달하며 손익분기점 730만 명은 나와야 본전을 찾는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입니다. 하지만 현재 외계 플러스 인의 평가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SF, 액션, 무협, 동양 판타지, 다크 판타지,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실험적인 장르에 비해 여러가지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짬뽕이다라는 평이 많죠. CJ의 영화 티켓 가격 올리기에 영향이 제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다는 여론뿐입니다. 더 문제인 건 1, 2부를 동시에 촬영했기 때문에 2부 또한 이미 완성 직전의 상태라고 하네요. 1부가 흥행을 해야 2부 또한 흥행을 할 텐데 외계 플러스 인의 경우는 1, 2부가 이어진다는 것인데 1부를 봐야 2부가 이해가 될 텐데 1부가 흥행을 못한다면 심지어 외계 플러스 인은 넷플릭스나 왓챠, 티빙 같은 OTT 스트리밍을 하지 않고 IPTV로만 공개한다고 합니다. IPTV는 TV로 보는 영화 컨텐츠입니다. 반면 한산은 개봉 전 시사회 반응부터 재밌다는 반응이었으며 이번 한산은 국뽕을 최대한 빼고 담백하게 만들어졌으며 전작의 최민식 배우가 연기한 이순신은 강하고 거센 이순신이라면 이번 한산의 박해일 배우가 연기한 이순신은 부드럽고 선비형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산은 개봉 하루 만에 누적 관객수 40만 명을 돌파하며 배급사끼리의 스토리로 인해 라이벌로 지목되던 외계 플러스 인을 압승할 것으로 보여지며 하루 만에 40만 명 관객을 돌파한 건 범죄도시 2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만약 CJ가 외계 플러스 인을 선택하지 않았고 한산을 그대로 제작하였었다면 반면 롯데는 한산 이후 3편인 노량, 죽음의 바다까지 배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외계 플러스 인과 한산의 배급사들끼리의 비하인드를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